석천수 태후는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 신월사라는 작은 암자에서 출가 생활을 하던 대량원군을 위험요소로 생각하고 죽이려 마음먹었습니다. 당시 주지 진관대사가 위협을 느끼고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서 12살이었던 대량원군을 자객으로부터 피신시켰습니다.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리 만들었습니다. 몸을 급히 숨겨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이리로 피하십시오. 날더러 저 밑으로 들어가 숨으란 말이오. 날 아주 작정하고 모욕하는구려. 훗날 대량원군은 현종으로 보위에 올라 자신을 돌봐주었던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대사의 이름을 따 크게 절을 지으니 그것이 지금의 진관사라고 전해집니다.